작업장에서 오로지 만도 빚는 일에만 온 정신을 쏟는 완석 씨. 미동도 않고 망부석처럼 한 자리만 지킵니다. 잠깐 갔다 와서 합시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갑자기 뛰어나가는데요?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사장님! 사장님! 어디 가세요? 아, 정말 급한 볼일이 있으셨군요. 아이고, 화장실까지 따라왔어요. 아니, 화장실 가는데도 이렇게 차 왔다 가셔야 되는데요? 아이고, 커질 뻔했어요. 아까부터 차 먹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짬날게 안 가면 못 가요. 기다리는 손님들이 많다 보니 화장실 한번 가는 것도 미안하다는데요. 오로지 손님 생각뿐인 그 정성 알아주듯 술술 열리는 지갑. 그런데 열심히 만두 팔아 번 돈을 왜 휴지통에 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 휴지통 아니에요? 저희 금고의 휴지통 아니에요. 저희 소중한 금고예요. 금고예요? 그럼요. 와, 만 원짜리가 엄청난데 다 여기 있네요? 네, 만 원짜리 좀 들어가요. 왜 여기다가 돈을 보관하게 되셨어요? 아, 사람이 불어도 여기 뚜껑 닫아놓으면 날아갈 일도 없어요. 좋아요. 안전해요. 아, 안전해서 거기다 놓으세요? 아, 그럼요. 이렇게 금고로 만들어놨는데 사람이 서울 오시는 거예요. 재치 있는 입다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요. 어둠이 내리고서야 장사가 끝이 났습니다. 드디어 매출을 확인하는 시간. 휴지통 사수는 필수겠죠? 우수수 떨어지는 고액권 지폐. 한마디 말도 없이 돈 세는 데만 집중하는데요. 한눈에 봐도 꽤 많아 보이죠? 얼마나 나왔어요? 일단 잠깐만요. 계산기 두드리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부부. 222만 원. 222만 원이요? 오늘 하루에요? 시장의 특성상 평일과 주말 매출이 다른 7평 만두 가게에서 갑부가 벌어들인 돈은 한 해 5억 원에 달했습니다.